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노화 방지 열풍으로 스티바 A크림이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단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럼 이제 무슨 크림을 발라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오늘은 스티바 A크림이 단종이 되면서 어떤 크림을 써야 할지 그 대체 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스티바 A크림은 다 아시나요? 워낙 항노화 크림, 여러 가지 팔방미인 크림으로 유명하죠. 처음에는 애초에 여드름 치료제로 나온 크림인데 그 이후에 주름이 개선되고 탄력이 좋아지고 미백 효과까지 있는 노화 방지 크림으로 더욱 많이 사용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스티바 A크림이 단종이 되면서 어떠한 크림을 써야 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티바 A크림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티바 A크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티바 A크림은 1세대 레티노이드 약물입니다. 레티노이드라는 약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이크림에 주로 들어가는 레티놀 성분 아시죠? 레티놀, 레티날 이런 계통의 성분을 통칭해서 레티노이드 계통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스티바 A크림은 트레티노인이라는 바르는 약이죠. 오래전에 여드름 치료제로 나와서 레티노이드 크림 1세대라고 불리웁니다. 여드름 치료제로도 많이 쓰였지만 노화를 막는 피부 미백, 주름 개선, 탄력용으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오랫동안 쓰여온 그러한 약물인데요. 단점으로는 처음 발랐을 때 좀 과도한 양을 발라서 얼굴이 뒤집어지고 피부염이 생기고 얼굴이 따갑고 하는 그러한 부작용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광과민성이 있어서 밤에만 바르고 이 약을 바르고 햇빛을 받았을 때는 특히 기미가 있는 분들 기미가 확 진해지거나 얼굴에 더욱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약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레티노이드 계통의 약물이 계속 발전해서 현재 4세대 바르는 약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약의 효능으로는 레티노이드 성분,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레티노이드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우리 피부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모공이 피지와 각질로 가득 차서 막히게 되는 여드름의 원인을 완화시킴으로써 여드름 치료로도 쓰이고 있고요.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주름이나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만능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티바 A크림이 왜 단종이 되었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그 회사의 입장을 알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개발된 약으로서 그 판매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의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노화 방지 열풍으로 스티바 A크림이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단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럼 이제 무슨 크림을 발라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티바 A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4세대 레티노이드 성분인 아크리프, 그 성분 이름은 트리파로텐 0.005%입니다. 이 약은 2019년도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21년도부터 허가가 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과 몸에 여드름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요. 스티바 A와 같이 노화 증상을 개선하고 주름 개선, 피부결 개선, 미백 효과도 있어서 이러한 목적으로도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4세대 레티노이드인 만큼 그 자극감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은 9살부터 처방이 가능할 정도로 그 안정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는 약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레티노이드 성분은 아무리 순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자극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용할 때는 아주 소량부터 사용을 하거나 다른 보습제 크림과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특별한 자극이 없고 괜찮다면 그 양을 서서히 늘려서 효과를 늘려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체품으로는요, 3세대 레티노이드 약물로 알려진 디페린입니다. 여드름 치료 오래 받아보신 분들은 디페린이라는 이름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페린도 스티바 A와 같이 노화를 막는 작용을 하면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인데요. 그 자극감은 훨씬 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디페린이 잘 맞고 디페린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것을 꾸준히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체할 수 있는 크림은 20 크림입니다. 이 약은 스티바 A와 동일 성분인 트레티노인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바 A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스티바 A가 잘 맞고 다른 약물을 사용해 봤는데 나는 오히려 스티바 A 크림이 가장 나랑은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은 성분인 20 크림을 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대체제로는요 화장품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티놀이나 레티날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전문 의약품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얼굴이 예민하고 그리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싫으신 분들은 쉽게 화장품으로 레티놀, 레티날 성분을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사용하시다가 특별히 자극이 없고 괜찮다, 좀 더 나은 효과를 얻고 싶다고 한다면 피부과 방문하셔서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원장님은 어떤 크림을 제일 추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본인이 가장 잘 맞는 제품을 고르셔야겠지만 이왕이면 4세대 레티노이드 성분인 아크리프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좋은 항노화 효과도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자극감이라든지 광과민성과 같은 부작용도 현저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중에서 뭘 사용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4세대 제품인 아크리프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특히 용량도 좀 대용량이라서 사용하는데도 좀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티바 A 크림이 단종되면서 어떠한 제품을 써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티바 A 크림 대체 제품인 약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